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의 뉴스 듣기 능력평가, 김용민 파일, 문통방통 코너의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웨이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웨이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전화는 010-5220-7924.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당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당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두 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당콩차. 내 몸에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com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오랜만이야. 근데 올림머리하는 실력이 갈수록 퇴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감옥 들어가기 전에 그 머리하는 정자매 이 사람들한테 부탁하지 그랬어. 일생 올림머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핀 말고 본드로 머리를 해달라. 아! 아니 뭐 지금 제대로 맞은 거야? 그 씨발 광대뼈를 정통으로. 어머머머머 세상에. 아니 노룩 펀치를 날렸는데 그게 정통으로 맞은 거야? 닥치라고! 감옥에 들어갔으면 사람이 교화가 돼야지 여전히 주먹질이나 해야 되고. 야, 내가 쉽게 교화가 되면 박근혜가 아니지. 어? 넌 지금 날 뭘로 보고 그러니? 뭘로 보냐고? 52년생 박근혜, 82년생 김지영이. 아! 아이씨, 아, 왜 때려? 내가 틀린 말 했어? 나이가 드러나잖아, 이 씹새끼야. 뭐, 그나저나 농구계에서 영입 제안이 안 들어왔나? 응? 너 룩패스로 창안에 화제를 뿌렸잖아. 어이 박씨, 그만 놀리고 당신 걱정이나 해. 어이, 꽃이소 독방에서 이 여름 어떻게 나나? 에어컨 없는 여름 이번이 처음이지. 이봐 박씨, 문재인이한테 달아달라고 해봐. 에어컨. 어떻게 나올까? 작년에 에어컨 틀어서 전기요금 폭탄 맞은 서민들은 아마 그 쌤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네 조시다 이 씹새끼야. 야, 오늘 그 퀴즈 선물이 네가 굴린 여행용 가방이라며? 이른바 김무성 캐리어 11만 8천 원짜리. 글쎄 말이야, 그거 무려 두 개나 쏜다고. 자 박씨, 그럼 퀴즈 문제 내볼까? 노룩패스는 농구 용어인데 또 다른 농구 용어 중에서 상대방의 패스를 가로채는 동작,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나? 알지. 1번 노마크 찬스, 2번 인터셉트, 3번 피처 보크, 투수 뻑이라고도 하지. 4번 오프사이드, 5번 들대지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파일.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참 이 가정사에 재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참 민감하고 이 봉 의원님도 형제분들이 계실 텐데 그 민감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많이 납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2015년 2월 10일 국회에서 있었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야당 의원의 주공이 신상털기라고 하더니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며 선처를 호소하는데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보십시오.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보십시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봤니까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박근혜 탄핵은 상상도 못할 때였던 2016년 9월 5일. 시중에는 인사청문 대상 자리에 국회의원을 앉혀서 청문회를 한번 해보자는 말도 있습니다. 이정현은 새누리당 당대표 자격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하는 질문을 그대로 그들에게 해보면 국회의원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수군 그림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있습니다. 20여일 뒤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는 박근혜. 저는 지난 3년 반 동안 이러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한순간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한시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때는 김재수 농림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을 시기. 하지만 박근혜의 대응은 쓴모시.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이러한 비상 시국에 굳이 해임 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입니다. 이처럼 힘든 형편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 일을 미루거나 적당히 타협해서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극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박근혜. 국정 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 털기식, 여론 재판식 비판이 반복돼서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친박의 근영님, 서청원 의원 역시 만 신상 털기식 정치 공세로 계속 이렇게 간다면은 국정은 필요하고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죠. 예. 너무 지나친 야당이 건건마다 정치 공세하는 것은 그렇게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야당에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검증 자체는 실장, 비서실장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모든 걸 다 비서실장한테 책임 돌리는 것도 예.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친박의 행동대원 김진태 의원은 야당의 망신주기, 신상털기식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은 정치인은 딱 한 사람, 이현주 의원.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야당 의원이다 보니 그런 것은 아닌지. 인사청문회법을 고치자는 2013년 당시 여당 새누리당을 향해 집권을 했다고 해서 인사청문 제도를 귀찮은 법적 제약으로 여기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태도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통 방통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 여러분,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먼저 안정환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42년 전에 스스로 범법자가 되면서 덮어두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청와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께서 청와대 검증팀도 입수하지 못했던 혼인 무효 판결문, 실명도 다 나와 있는 그 판결문을 입수하셨습니다. 저는 이 순간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것이 야당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저 문재인은 청와대를 뛰어넘는 야당의 가공할 능력에 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후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지난 주말 유력 언론 지상파 뉴스 채널에서도 강경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요. 그냥 이참에 강경화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확 임명해 보질까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농담이었고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 어떻습니까? 법대로 수사했다가 수상한 되치기로 짐을 쌌던 이런 분이야말로 검찰개혁을 이뤄낼 적임자 아니겠습니까? 네? 아, 나쁜 사람 노태강도 문체부 차관에 앉히더니 503호가 싫어했던 사람만 임명하는 게 취임이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박근혜가 싫어했던 사람이 아니라 박근혜를 싫어했던 사람 어떻습니까? 이정희 전 대표 말입니다. 네? 내란 선동했다고요? 내란 선동은 아닌 것 같은데. 이야기 나온 김에 자유한국당 소속 시구 의원들 이분들은 박근혜 탄핵 당시에 계엄령 선포 모의하지 않았던가요? 그 카톡도 돌고 기사도 났던데요. 그거야말로 헌법 파괴 행위 아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골라보겠습니다.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삼았던 5대 결격사유가 단 하나라도 없는 의원이 계신다면 제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도 장관 임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시원하게 검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정보조사동의서 써주십시오. 만약 이혼하신 분이 계신다면 42년 전 기록도 몽땅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저희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흠없는 삶을 검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기춘 밑에서 정무비서관을 하셨던 주광덕 의원님, 그 국정원 뺨치는 검증 능력, 노하우를 일러주시면, 아니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 밑에 정무비서관으로 재취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분들 한 분 한 분 탈탈 털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원했던 야당과의 협치, 여러분이 주장해온 야당 존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이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굼벵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굼벵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굼벵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 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굼벵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구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 굼. 네이버에 술친 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친구 술친 굼.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그 오늘 이재용이 재판에 게스트로 참여한다면서? 이재용이라? 아, 오늘 재판이 이재용 재판인가? 뭐 그 재판날이 무슨 공과금 나쁜 날인가? 어? 재판 하나하나가 당신 운명을 좌우하는 거 모르나? 어? 자기 재판에 대해서 당최 관심이 없으니 어? 재판 도중에 실실 쪼개기나 하고 그런다면서 졸기도 하고. 야, 조는 게 보기 싫으면 국회의원들 걔네들부터 그만두라고 해. 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심지어 의장석에서까지 정신없이 처자고 있는데, 응? 인간적으로 세금 내는 국민한테 미안하지 않니? 세금 내는 국민한테 미안하지 않니? 박씨, 그게 당신이 할 소린가? 어? 세금 내는 국민 중 손석희 국민에 대해서는 쫓아내라, 쫓아내라 이러면서 이재용이한테 압박했지. 또 박씨 당신이 국회의원일 때 본회의장에서 볼펜 세우긴 하고 어? 그때는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겠구만. 손석희 그 새끼 얘기는 왜 해? 그래, 그 나쁜 사람이었겠구만. 손석희도 그래, 나쁜 사람이지. 근데 나쁜 사람의 레전드 노태강, 그 사람 아직도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지. 이번에 차관으로 임명됐어. 차관? 오 마이 갓. 참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인간을. 근데 박씨,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은 되게 좋은 사람이다군. 어? 손석희, 노태강, 안민석, 뭐 그리고 나. 네 조시다 이 씹새끼야. 오늘 선물이 뭐야? 박씨, 그 오늘 선물은 다섯 명한테 네 개 라면이 들어간 오뚜기 콩국수면 한 팩이야. 아,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시원하게 먹으라고? 내가 콩국수 정말 좋아하는데. 글쎄 말이지, 어? 콩밥만 먹기 얼마나 심심하고 실증 났겠어. 여름엔 콩밥뿐 아니라 콩국수면도 먹어줘야. 문제 내지. 라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라면 브랜드 그게 뭔지 박 씨는 아나? 알지. 1번 삼양라면, 2번 롯데라면, 3번 너구리, 4번 까만소라면, 5번 바다가 육지라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파이! 이 정당이 왜 허물어졌을까? 자유한국당 대선 패배의 주역 홍준표가 말하는 집권 못한 이유. 제주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새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친노좌파들이 패족이 되고 난 뒤에 10년을 준비해서 재집권을 했습니다. 그들이 패족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된 배경은 이념 집단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당은 과연 이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땅에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지키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정당이라고 그렇게 활동을 해왔느냐? 나는 이익 집단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경쟁자 원유철 후보. 우리가 보수의 중심이라고 했던 영남에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 지역인 제주도, 호남, 충청, 강원, 수도권에서 모두 2위 내지 3위를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는 3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가 있고 교육이 있는 바로 젊은 층과 여성들이 많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3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이대로 대선의 연장전이 돼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우리의 희망은 없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 당이 이념 무장할 때가 아닙니다. 민생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노후 때문에 고민하는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주고 육아 때문에 걱정하는 경력 단절 걱정하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이렇게 민생 문제를 해결할 때 국민들은 다시 우리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권력 투쟁을 할 한 달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당대표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이 순간에 내가 깃발을 들어야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더니 홍준표 후보에게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라고 요구. 나는 당권을 가지고 경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최근에는 또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나오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유철 후보님이 이 당을 썩은 뿌리 잘라내고 가지치고 그리고 새롭게 만든다는 판단이 서면 내 중도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퇴하시죠, 선배님. 지금은 보니까 원유보는 좀 힘들 것 같아. 요컨대 내가 아니라서. 분통 방통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야당의 국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으로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죠. 그런데 국민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확 해버릴걸. 근데 이런 민심의 분위기 때문일까요? 자유한국당이 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국회 상임위에 나오지 않으시겠다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아니라 저를 믿고 국정을 화끈하게 맡겨보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협치다. 아니,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존경하는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님께서는 외교부 장관은 남자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현주 의원님이 성차별 발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여자인 나 이현주는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서로 조잘났다고 하는 시대에 얼마나 겸손한 말씀입니까?
하지만 저는 지나친 겸손이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의원님이 군대 안 갔다 온 여자라서 장관을 못한다 이런 말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내정상태인 국방부 장관 임명계획을 바꿔서 이현주 의원님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파격 인사지요.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검찰 출신을 임명했던 저의 국정철학과 부합하지 않습니까? 네? 박영선 의원님, 뭐라고요? 이현주 의원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신다고요? 군 미필자가 국방부 장관을 하면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본인도 반대할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현주 의원님 군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종걸 의원님. 네. 좋은 생각이라고요. 후배 사랑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폭파 전문가 특전사 출신 저 문재인이 이현주 의원님 군 생활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일명 꿀보직이라고 하지요. 몇 군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병. 삽들고 길 만들며 다리 만들고 눈치 오고. 이현주 의원님 파김치 좋아하시죠? 여기만 가면 아 사람도 파김치가 될 수 있다. 이런 값진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 파김치가 싫으시다고요? 그렇다면은 전방포병은 어떠십니까? 포병 같던 제 친구는 전투 때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고 무거운 포를 운반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의가사 제대하고 나왔습니다. 뭐 그렇다고 21개월 이빨이 채우는 것도 아니고 6개월만 하고 나왔는데 웬만한 군인들이 겪은 고생은 다 겪게 되고 그러면은 국방장관 할 수 있는 거죠. 여자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 안 하시겠죠. 우리 여군들 다 합니다. 여성인 우리 보훈처장도 남자보다 더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한 분입니다. 이현주 의원님 국방장관 제안 받아주십시오. 끝내 거부하시면 입영영장 강제로 발부해서라도 국방장관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 문재인 야당 국회의원 여러분과 함께 협치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위가 다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내 PR! 네? 어디라고요? 내 PR!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내 PR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내 PR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내 PR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오늘 왜 싱글벙글이지? 어? 송중기가 재판 방청하러 왔나? 뭐, 우리 유라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잖아. 어? 마음 같으면 잔치라도 벌이고 싶은 심정이야. 그나저나 윤석열이 어? 꽤 잘난 척하더니 알고 보니 허당이었어. 근데 말이야 박씨, 정유라 걔하고 어떤 관계야? 어떤 관계긴 그 내 연설문을 쓰는데 도움을 주는 분의 딸이지 뭐. 나 김무성이의 측근하면은 김성태인데, 어? 성태한테도 딸이 있어요. 근데 나는 성태 딸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몰라. 근데 당신은 측근 딸인데 정유라에 대해서 밀어주어라, 띄워줘라, 꽂아줘라, 어? 이러면서 대기업들한테 삥 뜯었잖아. 이상해. 어? 정유라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야? 이 씨발 새끼야. 내 측근의 딸에게 경마의 재능이 있어서. 박씨, 그 말 끊어서 미안한데 경마가 아니라 승마겠지, 승마. 어? 경마는 이런 거 아닌가? 7번마, 3번마 앞지르고 4번마, 18번마 따돌리고 앞지르고 있어! 승마나 경마나. 야, 내 친구들은 다 알아들어, 이 씹새끼야. 그리고 내가 왜 정유라를 챙기냐고? 걔한테 말타기 실력이 있어서 이런 인재를 국가가 놓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건데. 아니, 한 청년의 꿈을 키워주는 게 그게 죄야? 근데 꿈을 키워줄 청년이 왜 측근 딸이냐고. 어? 그 청년과 당신이 특별한 관계이거나. 씨발. 어? 그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뭐 정유라 걔 자체가 비리의 저수지이거나. 씨발. 이빨이. 박씨, 그 감출 걸 감춰야지. 어? 당신이 어떻게 해서 쫓겨났는지 벌써 잊었어? 럼프 오빠가 날 구출해 줄 거야. 응? 열흘 뒤 럼프 오빠가 문재인 대가리 받게 하고, 응? 나를 풀어주라고 할 거라고 난 확신해. 박씨, 트럼프가 자기 코가 석자인데 과연 그럴 여유가 있을까? 응? 하여간 이렇게 웃고 있는 박씨 당신한테 침 뱉을 수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오늘 퀴즈 선물이 유라가 입고 다닌다는 스마일 티셔츠라고? 다섯 분한테 스마일 티셔츠 드립니다. 근데 정답 남겨주실 때 사이즈도 적어주셔야겠죠? 자, 퀴즈 문제 쏩니다. 우리 속담 중에 웃는 뭐에 침 뱉으랴, 이게 있죠? 웃는 무어, 무어는 무엇일까? 알고 있나, 박씨? 알지. 1번. 웃는 목에 침뱉으랴. 2번. 웃는 나체 침뱉으랴. 3번. 웃는 팔에 침뱉으랴. 4번. 웃는 조세 침뱉으랴. 5번. 웃는 발에 침뱉으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파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벌어진 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발언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발언했기 때문에 누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요? 그때 오셨었어요? 당신 자, 뭐 하러 처리 거야 이건? 자, 조용히 하세요. 늦게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 발언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아니! 먼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추가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이 아닙니다! 자, 누가 의사진행 발언이래? 자, 아니,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늦게 들어가서 듣지 못하고, 누가 의사 발언을 해? 민경욱 의원, 나중에 차분하게 말하기를. 자기가 발언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늦게 들어와 야유를 보냈다며 설명. 느닷없이 몰려와서 자유 발언을 하고 있는 동료 의원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이렇게 하느냐. 정론관에나 가서 얘기를 해라. 뭐 이렇게 한꺼번에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까지 친 행위는 그냥 넘기기에는 설전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우택 국회 운영위원장도 박범구 의원, 남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 왜 늦게 들어와서 분설해요? 민주당 의원들은 왜 반발했을까? 박홍근 원내수석부 대표. 위원장님께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국회 여러 상임위 중에서도 가장 합의정신이 빛을 발휘해야 되는, 그래서 각 교섭단체 대표들로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아닙니까? 가장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줘야 되고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운영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국회 운영위원회입니다. 새롭게 원내대표를 선출했고 상견례 주찬했습니다. 간사 선출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두 야당 의원들의 요구라고 해서 개의를 하고 또 안건을 잡으려고 하고. 박용진 의원. 위원장님,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자유한국당 의총 끝내시고 국회가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만일에 청와대와 관련해서 청와대에 뭔가 질의하고 문제 제기하실 게 있으면 국회가 같이 해야죠. 왜 야당만 합니까? 국회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가 파행되고 여야 간에 아무리 대립이 있더라도 운영만큼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여야 합의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응천 의원은 정우택 운영위원장에게 그 자리는 여당 몫인데 야당 원내대표인 당신이 왜 아직까지 꿰차고 있느냐며 타박. 20대 전반기 원구성 당시에 정의당에서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국회 운영위와 운영위를 여당이 맡아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1당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김도욱 원내수석 부대표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제1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관행을 중시해서 양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당 민경욱 의원의 전직은 박근혜 청와대 대변인. 그전에는 KBS 9시 뉴스 앵커. 마지막 뉴스 진행을 하던 2013년 10월 18일. 이번 가을 개편에 따라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앵커석을 내려갑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맏형 같은 KBS 뉴스의 진행자로서 정제된 언어로 믿음을 주는 의젓한 논조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발언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집단을 꾸짖을 때는 목소리를 더 준엄하게 높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따뜻하고 가벼운 소식은 웃으면서 전하려고 했지만 경직된 모습에 익숙해진 저로서 그건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추가 얘기하지 말라고요! 자. 누가 이사진한 발언이래!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선일보 사주 기자 여러분,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 발언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죠. 심지어 욕설까지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벌떼같이 반응하는 우리 언론, 우리 야당, 이 두 세력의 수준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미국 언론도 몰랐던 일들을 취재했는지, 혹시 백악관 집무실 귀대고 KBS처럼 도청을 했는지, 하여간 안경환 판결문 입수 이후 자유당과 조선일보의 능력에 다시 한번 탄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 문재인 이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유당과 조선일보의 요구가 옳았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과의 혈맹관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모든 것을 미국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식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겠습니다.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 천조국으로 여기는 보수 기독교인 여러분의 뜨거운 환영,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강력한 재벌 규제 정책 시행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앨런 같은 회계 부정을 저지른 대기업 CEO 24년형을 선고받는 등 중형에 처해졌죠. 그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느 대기업 회장을 본보기로 삼을지 탐색 중입니다. 상조 중에 상조, 보람상조를 능가하는 김상조가 기업인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감옥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식으로 미국의 수정헌법 조문을 우리 헌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지요. 그렇게 해서 개헌한 다음 우리나라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보안법 같은 이 후진법들,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법들 싸그리 없애겠습니다. 아울러 미국식으로 국민들의 노조 가입도 의무화하겠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인 모두 노조에 가입하라, 이렇게 당부한 바 있었죠. 우리도 그대로 시연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예 미국과 FTA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경제 통합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 차원에서 화폐 역시 전부 달러화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5만원권 타발로 꼽을 쳐놓은 분들 전부 다 바꾸셔야겠죠. 이제 마늘밭에서 장독대 밑에서 주차장 창고에서 꺼낼 때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미국이 하늘인 자유한국당에게, 조선일보에게 미국식 파라다이스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위가 해내겠습니다. 저는 이미 미국식이 됐습니다. 제 이름이 제인 아닙니까? 제인. 하이 제인. 하이 탐.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걱정 마세요. 다이어트 전문샵 비타샵에서 빼요빼요 다이어트 캡슐이 나왔습니다. 빼요빼요 다이어트가 뭐예요? 동해 홍게에서 추출한 키토올리고당과 가르시니아 열매 추출물로 만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준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요즘 그 법원에다가 내 이름 바꿔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많더군. 그게 뭐 대수야? 순실이도 최서원으로, 유원이도 정유라로 바꿨잖아. 응? 야, 무, 너도 이름 좀 바꿔라. 응? 무성이가 뭐니, 무성이하게. 너? 내 이름을 바꾸라고? 뭘로 바꿀까? 김구라 어때? 응? 입만 열면 구라잖아, 이 김구라야. 너?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근데 말이지, 정유라를 걔가 어렸을 때나 보았다던 당신의 새빨간 거짓말, 이건 뭐고? 올해까지도 정유라하고 연락했다면서? 어? 그렇다면 당신이야말로 개명해야지. 바꾸라, 바꾸라. 어? 뭐 하긴 국민들이 바꾸라, 당신 바꾸느라 고생했지. 아! 이 씨발 새끼가 어디서 농담을 주워 먹어? 응? 야, 김구라를 바꾸라로 봤냐? 아이씨발. 그 박씨, 조선일보를 보니까 말이야, 어? 서울에서만 올해 5월까지 18명의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개명 신청을 했더만. 그러니까 하나의 이름을 가진 18명이 이름을 바꿨다? 하, 18명, 18. 혹시 내 이름 박근혜? 맞췄습니다. 정답입니다. 당신 때문에 박근혜라는 이름이 부끄러워졌대. 어? 부모님이 이름 지어줄 때만 해도 박근혜가 썩 부끄러운 이름은 아니었어. 아! 미친 새끼. 이 조시다. 뭐 이걸로 문제를 낼 모양인데 일단 선물부터 얘기해봐. 오늘은 최고의 숙취 해소제 술친 곰. 군뱅이 할 때 술친 곰 한 박스. 그리고 자유당 김정재인가? 어? 걔가 조국을 조져야 한다. 어? 이런 말을 했어. 오늘은 건빵 한 박스야. 왜 건빵이냐고? 조국을 조지라. 조지나 건빵. 어때? 이 씹새끼. 저렴하기는. 야, 근데 조국은 예명이니 본명이니? 본명이겠지. 어? 학자가 무슨 예명이 있어? 어? 자, 퀴즈 문제 드립니다. 정치인 중에도 개명한 사람이 있죠. 홍준표. 박씨, 이 사람 원래 이름이 뭔지 아나? 알지. 1번 홍석현. 2번 홍석천. 3번 홍판표. 4번 홍식사. 5번 홍발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파이! 정유라에 대해서 또 역시 허다한 소문이 있다는 것도 들으셨죠. 예. 딸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품격 떨어지는 얘기만 나와요. 아, 정말 참 끔찍한. 예. 거짓말도 냉간해야지. 그렇게. 예. 저질스러운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게 건전한. 박근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던 올 초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씨와의 단독 대좌에서 정유라를 대통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언제 보셨습니까? 어릴 때 봤죠. 아, 그렇습니까? 예예예. 예, 예. 그리고요. 오래전 얘기고. 오래전 얘기고 또
그 정유라 또 이번에 보니까 이름을 개명을 해서 정유라라고 불린다고. 예, 예. 근데 원래 이름은 정유연 그래요. 예, 예. 전 정유연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정유라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예. 예. 개명한 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또 뭐 최서원이라고 이름을 또 예, 그것도 몰랐어요. 이번에 아, 그게 개명을 한 건가 그렇게 알았죠. 그런데 정유라는 박근혜와 최근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밝히는데 TV조선 보도.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 한 차례 했습니다. 그 1월 1일에 그냥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확인 질문을 하자 곧장 말을 바꿉니다.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1일에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한 두세 차례 됩니다. 제가 어머니 최순실 씨 전화로 박 전 대통령과 여러 번 통화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 씨를 어릴 때 봤을 뿐 잘 모른다며 그런 정 씨를 위해 자신이 뇌물을 받았을 리 없다는 취지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정 씨도 덴마크에서 송환될 때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대통령,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정 씨의 발언은 박 전 대통령을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거짓말이야 새로운 일은 아니고 작년 9월 저는 지난 3년 반 동안 이러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한순간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한시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는 그동안 신뢰의 정치인을 자처해왔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일기를 쓰는데 그 말을 쓴 기억이 나요. 그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그게 제 입장이었어요. 이 말을 했던 2012년 1월 SBS 힐링 캠프에 나와 신뢰의 정치를 역설하는데 어쨌든 신뢰라는 게 그 작은 거라도 열심히 지키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해서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이 신뢰가 쌓이는 것이다. 사랑하는 조선일보 사주 및 기자 여러분,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도 문모닝 하셨습니까? 호호호호, 감사합니다. 제 문재인은 탈원전 시대의 대막을 알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환호를 받았는데요. 보수 언론들이 제가 간과했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전 수출이 중단돼서 56조 원의 시장이 날아간다. 이렇게 말이죠. 게다가 민족적 논지 조선일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 1,400명 가운데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무지를 반성하겠습니다. 제 문재인, 조선일보의 충원을 받아들여 원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고 서울 세종대로 코리아나 호텔 조선일보 4호 그 옆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습니다. 아, 거기 원전 지을 부지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의정부에 조선일보 역대 사주들의 묘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다가 원전을 배치하면 되겠군요. 아, 이렇게 조선일보만 편애하면 자유당 의원분들 섭섭하겠지요.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세계원전 집약도 1위 국가로 만든 원전 건설의 주역 아니겠습니까? 그 공로를 기려서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당 득표율이 가장 높은 곳에 그 좋다는 신규 원전 반드시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도 핵 마피아, 아니 원자력 발전 전문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와 인터뷰하시는 핵 걱정 하덜덜 말라, 핵 발전소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원자력 발전 전문가 대학 교수님들, 앞으로 핵발전 연구 도하시라고 이 교수님들 대학에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반드시 짓겠습니다. 저 문재인, 자유당과 조선일보 그리고 핵 마피아들의 든든한 대통령이 꼭 되겠습니다. 이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어제 그 SK 최태원이한테 빅녀스를 먹었더만, 어때? 맛있었어? 최태원이 개새끼, 응? 회사 돈으로 딴 여자와 살림 차린 저질 중에 저질 아니야? 그 새끼 말을 믿어? 그건 뭐? 너도 저질 중에 저질이라서 그런 거라고. 이거 그래. 나 저질 맞는데 당신처럼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재벌 회장들 삥 뜯고 소원 수리하고 아이고야. 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낯짝 뜨거워서 그런 짓을 일체... 어때? 낯짝이 더 뜨거워졌지? 씨발, 박씨 이제 어떡하냐? 최태원이가 다 불어버렸으니 말이야. 어? 최태원이 말이 이렇잖아. 어? 최태원이한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다가 출연금 얼마나 냈는지 박씨 당신이 직접 확인했다. 이걸 증언한 거 아니야. 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여기가 어디야? 실소유주가 최순실인 그런 재단 아니야? 몰라 몰라.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무죄로 풀려날 확률은 자유한국당 지지율과 연동되니까 다음 선거 두고 보자고. 내년 지방선거 말이야. 뭐 믿는 구석이 있나? 얘기했잖아. 럼프 오빠가 날 구원해 줄 거라고.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은 대통령으로 있을 때 한미 FDA도 소파도 다 럼프 오빠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할걸. 왜? 결국 다 했잖아. 어? 황교안이 시켰어. 사드 서두른 것도 그런 거 아니었나? 어머나 세상에, 그걸 알았네. 두고 보라고. 사드는 문재인의 무덤이 될 거니까. 사드 문제로 한미 관계가 틀어지기를 바라고. 이런 와중에 황교안이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서 승리하게 되는 그림. 그런 그림이지. 어머나 뭐 이 새끼, 알고 보니 신동이었네. 박씨, 뭐 그럴 거면 차라리 미국에 망명하지 그랬어. 럼프 오빠가 지금이라도 서울구치소에 지상군을 투입해서 날 구출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뭐하나? 어? 당신 재산은 순실이가 다 갖고 있는데 OTP 카드까지. 어? 무일푼으로 미국 가서 뭐하게? 어? 접시 닦게? 백인들 온갖 차별을 받으면서 말이야. 야, 내 손만 잡으면 박정희 각하의 딸이라고, 어?
개거품 물고 쓰러지는 사람이 미국에서 다 죽었는 줄 알아? 응? 퀴즈 문제나 내. 뭐 오늘 선물은 불금을 맞아서 필수 휴대폰 숙취 해소제 술친곰 한 박스와 불금에 과식해서 훼손된 장을 개선시켜주는 혼합 생유산균 제품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두 병. 뭐 이걸 드립니다. 이런 선물은 없을까? 8.15 사면권. 1심 재판도 안 받고 사면이라. 근데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자 이랬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그건 뻥이었지.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하루 24시간 동안 청와대 앞길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지요. 청와대 앞길은 북한 공작원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세검정 고개까지 침투했던 1968년 1.21 사태 이후로 차단됐는데요. 북한 공작원의 수장이면서 박정희 목 따라왔수다. 아! 씨발 왜 때려? 뭐 누구 목을 딴다고? 그게 내가 한 말이야. 어? 하여간 무기를 들고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북한 공작원 31명의 수장은 누구일까? 박씨 아나? 알지. 1번 박사모 대표 정광용. 2번 전두환. 3번 김신조. 4번 홍준표. 5번 정우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파이! 오랜만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요즘 재판받느라 여념이 없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지난번 그 법무장관 후보자는 역대 최악의 법무장관 후보자라는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그런 신고를 해서 후적부에 그렇게 올르게 한 거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동행사로 당신은 무조건 구속사유입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이 서울대학에 수시로 입학했다는 겁니다. 예? 고등학교 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퇴학까지 결정됐던 그런 학생이 뭐 어디 무슨 재단에 기부를 좀 했다? 외국어 좀 잘한다 해가지고 서울대에 수시 입학을 한다? 저도 아들 올해 대학에 보내봤지만 서울대 수시 입학이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부패 기득권 세력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조국 민정수석 사퇴하는 게 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는 조국 민정수석이다. 이걸로 가름짓는데. 그러나 현안은 역시 안경환 판결문 입수 논란. 억울하다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판결문의 입수 경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원이 아니라 제3의 경로 특히 검찰 고위직으로부터 이것을 미리 받고 검찰 개혁 저항 세력과 제가 결탁해서 마치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그런 의도에서 했다라면서 의도가 불순하지 않나 하면서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같은 동료 의원들 그리고 정치를 했던 사람들 전형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다운 것을 만드는 건지.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분하게 그리고 조근조근하게 반박. 법원, 특히 법원 행정처의 책임이 크다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가사소송법 10조에 분명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가 됐고 이 결정문이 유통이 되었습니다.
원웨이, 오로지 한 곳만 갖고 있고 오로지 한 곳에서 최초로 유출이 된 겁니다. 이것의 유출과 관련해서 적어도 5인 이상의 분들이 현직 법관을 포함해서 관여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사례 깊게 잠시만 생각해도 이 문제가 갖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또 다른 보호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주광덕은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이런 입장. 여기에 대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입장은 너를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 이른바 소위 판결문에 논란이 있어서 법원 행정처에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것과 같은 판결문을 저에게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적법하게 비실명 처리된 인적사항들이 가려져 아예 삭제되어 있는 제대로 된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원 행정처가 아닌 다른 경로로 국회에 돌아다니고 있는 실명 원본을 또 입수했습니다. 의문이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법원 행정처장 또는 법원 행정처 기조 실장에게 왜 조현아 사건과 같은 홍만표 진경준 사건과 같은 천하가다 하는 사건도 다 이름을 다 지우고 판결문을 갖다가 법사위에 제출했냐고 따져 물었을 때 그건 비실명 처리에 관련된 대법원 규칙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우지 않고 이 법사위원에게 제출하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이것은 그 실명으로 된 제출을 원한다면은 입법으로 처리할 문제다라고까지 여기서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 삼은 것은 법원 행정처가 왜 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갖다가 제출했냐를 문제 삼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이 자료 제출 요구를 갖다가 의정자료 시스템에서 받은 국회 담당 실무관이 이걸 법원 행정처 기획심의관에 전달하고 기획심의관이 기획조정실장과 이 제출에 응할 것인지를 상의했다는 겁니다. 상의하고 다시 역순으로 거쳐가지고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8분이 아니라 6분이 걸린 겁니다. 이게 워낙 PDF가 전산 처리됐기 때문에 6분, 8분에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사건이 대단히 그 당시에 쟁점이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획심의관,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치면서 의논까지 해서 주는데 어떻게 6분 걸리느냐는 거예요. 그 점을 제가 의문을 갖다가 법원 행정처에 제기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야당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선일보 사주, 또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야 사당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탁현민 행정관의 과거 발언이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냈던 책에 표현한 내용이 여성을 비하했다,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말씀 가슴 깊게 새기며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탁현민 행정관 날리겠습니다. 다만 선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탁현민을 저질 중에 저질, 그의 저서는 추잡스러운 쓰레기, 이렇게 발언한 사람도 있던데 맞습니다. 탁현민보다 더 저질인 쓰레기, 이런 사람부터 다 정리하고 순서가 오면 탁현민 그때 정리하겠습니다. 뭐냐, 일개 행정관의 10년 전 책 내용을 가지고 탄돌이 치자면 그보다 더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 또 더 심각한 여성 희롱 행각이 있는 분들, 이분들부터 청산해야 제대로 된 개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술에다가 유흥업소 여성종업원이 입던 팬티를 빨아서 부하들과 돌려 마신 사람, 여성접대부 은밀한 부분에 털을 뽑아 술에 말아서 드링킹한 사람,
반드시 사회로부터 격리하겠습니까? 이뿐 아니죠. 여성 몰래 돼지 발정제를 탄 음료를 먹게 강제로 성폭행하려던 사람, 거기에 협력한 사람, 제가 반드시 사회로부터 격리하겠습니다. 아, 룸사롱에 가면 자연산을 더 찾는다, 이런 분도 있죠. 반드시 사회로부터 격리하겠습니다. 그 밖에 여기자를 성추행하고 손녀뻘되는 여성 캐디를 성추행하고 알몸 상태에서 여성 인턴 성추행하고 재수 씨 성폭행하고 40대 여성 성폭행했던 사람들 다 묻어버린 다음, 그런 다음 탁현민 목을 날리겠습니다. 아, 족벌언론 일가도 빼놓으면 섭섭하시겠군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떤 여배우 사건, 그 여배우로 하여금 성접대를 받았다,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분. 근데 이분이 자식들과 합세해서 아내를 학대 죽음으로 몰고 갔다,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분이기도 하지요. 뭐 신문사 사장 동생이고 뭐 호텔 책임자고요. 제가 데리고 있는 탁현민이 사과했지만 이걸로 되겠습니까? 말을 했지만 잘못은 잘못이지요. 언젠가 꼭 날리겠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잘못입니다. 탁현민이 여기에 비할 바 못 되는 분들, 이분들부터 싹 정리해야겠습니다. 저 질 중에 상자질, 저 인이가 두고만 보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 평가, 김용민 파일, 문통방통 코너의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하셨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 평가, 김용민 파일, 문통방통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